버섯의 중요한 핵심은 밑에 그 뿌리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이. 균사체라는 부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섯 알고 보면 세계 5대 슈퍼푸드라고요. 김 교수님. 네, 모든 버섯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앞에 보이는 맨 왼쪽에는 검은색이 있는 저 차가버섯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 5대 슈퍼푸드라는 것은 2017년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선정한 건데요. 그 다섯 가지를 보시면 이제 저 차가버섯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보시면 견과류 오일, 그리고 해조류 지방, 마키베리, 그리고 수박씨와 차가버섯을 들 수 있습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같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고요. 우리나라 인제에서도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가버섯은 면역력과 항산화, 항암 작용이 뛰어나서 옛날부터 신의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아서 세계 5대 슈퍼푸드 안에도 선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런 효과 때문일까? 이 암 치료 중에 치료도 물론 잘 받으셨지만 버섯으로 건강 챙기는 데 도움 받으셨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유방암을 완치했다는 김정선 씨를 만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비결은 식단에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조리 과정은 평범해 보이는데 갑자기 수상한 가루를 꺼내는 정선 씨. 불린 쌀에 가루를 듬뿍 뿌려줍니다. 국에도 가루가 들어가고 심지어 달걀을 푼 물에도 섞어주는데요. 가볍게 먹는 요구르트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대체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 이게 제가 지금 4년째 먹고 있는 복합버섯 균사체라는 가루예요. 김정선 씨의 버섯사랑은 유방암 2기 수술을 받은 뒤에 시작됐는데요. 수술 이후 15일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정선 씨.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력도 없고 면역 주사도 맞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면역 주사를. 항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은 기력 저하로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다는데요. 면역 주사도 맞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일 방법을 찾다가 버섯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부터 복합버섯 균사체 가루도 함께 섭취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일까요? 2016년 1월 항암 치료를 마지막으로 유방암을 완전히 이겨낸 정선 씨. 현재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먹은 거가 뾰족히 먹은 게 없는데 기력이 많이 회복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꾸 먹다 보니까 한 4년 먹었죠. 버섯을 섭취한 뒤 면역력은 물론 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았다는데요. 매일 2시간씩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버섯과 복합버섯 균사체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효과는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영향이 많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4년 동안 버섯의 효과를 톡톡히 본 김정선 사례자. 버섯의 구체적인 효능에 관해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